예, 술을 먹고 헐레벌떡. 헐레벌떡. 아, 뭐 자꾸 연상시키기 왜 그러세요 자꾸. 헐레벌떡. 예.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예. 예. 이제 우리 자, 오늘도요 저 예. 김건희 윤성이라도 전화 한번 합시다 중간에. 중간에. 명심할지 몰라요. 예. 예. 자, 예. 자 민생 웃음 연구소 아홉 번째 방송입니다. 지금 제 앞에 이 두 민생 경제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개하세요 본인들끼리 오늘은. 네 안녕하세요. 네 더민주 혁신의 공동 대표 임세현입니다. 네. 저희 하나회 아닙니다 그리고. 예 더민주 혁신회를 응원하고 또 우리 임세현 수석 소장님을 모시고 있는 민생 경제 연구소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안녕. 안녕. 자 일단 여러분 이 방송은요 고단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사기를 살려드리려고 만든 방송이라서 재미없으면 이제 퇴출이야. 맞아요. 큰일이네.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채팅창 상단에 안진걸 TV, 임세은 식당 TV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이분들은 뭐 현역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금 모금 이런 건 안 하지만 가서 구독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돈 10원도 안 들어. 예. 한 5초도 안 들어. 저거 타고 딱 가서 구독 누르면 구독 중이라고 떠요. 그러면 구독이 된 거고 네. 구독이라고만 쓰여 있으면 구독된 게 아니거든요. 새날도 마찬가지예요. 네. 구독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민주진보진영의 슈퍼스타 임세은 소장님 TV가 아직 6만 명이 안 됐다는 진짜? 것은 이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진짜? 예.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구독자들의 네. 반응인데. 예. 그렇죠. 아니 뭐 제가 물론 그 도와준 분이 없어가지고 관리를 못한 면도 있긴 그러니까 혼자서 합니다만 혼자서 하니까 네. 6만 명 안 됐는데 힘듭니다. 그래도 순항은 했어요. 5만 명 돌파까지는. 근데 그다음부터 조금 지금 정체됐는데 여러분들께서 10만 만들어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심지어 제 거는 무수익 채널이에요, 또. 무수익 채널. 네, 전혀. 아, 정치인들 그렇죠. 네, 전혀 채널이 무수익 앞으로 채널입니다. 앞으로 그 박시동 평론가님이 임세식당 TV를 적극 돕겠다고. 박시동 경제평론가 요즘 굉장히 인기 급상승 중이잖아요. 적극 돕겠다는 각오를 밝힌 상태입니다. 요즘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유튜브 채널을 하나씩 머리 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관리하려고 좀 힘들긴 해. 힘들어요. 네. 기술도 없고 사실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뭐 이런 쇼츠 같은 것도 막 편집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자 어제 광복절. 네, 살다 살다 이런 광복절 처음 봅니다. 저는 그 광복절 축사 있잖아요. 한번 봤는데 약간 정신 분열적인 축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광복절 이야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광복절 축사는 이 독립에 대한 의미, 독립운동에 대한 뭐 이야기, 독립운동가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광복절의 의미,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 일본이 잘못했던 것, 역사 청산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지 일본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GDP 약간 높다? 뭐 이거예요. 뭐 하는 거지? 그러더니 뭐 갑자기 북한 얘기 나오지, 무슨 사이비 지식인 얘기 나오지, 무슨 뭐 직업 창출 얘기 나오지. 뭐 하는 짓이에요? 뭐 이렇게 비빔밥이에요? 뭐야? 아, 비빔밥한테 죄송하지만 지금 뭐 하는 축사였는지 도대체 감이 안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립기념관장 친일파 임명을 시작을 해서 네. 하필이면 또 광복절 다 돼가지고 근데 소위 이제 친일 부역자들을 지금 한 그렇죠. 25개 네. 연구 단체 장으로 앉혔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것은 보수 분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친일하는 게 보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진짜 보수하시는 분들은 친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죠. 네. 근데 일부의 민족 반역자의 그 어를 이어받은 자들이 네. 근데 그게 대통령이라는 게 문제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공식 행사를 대한민국 넘버 2 국회의장도 안 가고 광복회장도 안 가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윤석열은 이번에도 광복절 기념사에 일본이란 말을 거의 넣지 않고 네. 대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이렇게 퇴행하는 경우는 전 처음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수없이 많은 광복절 기념사나 광복절 관련 행사를 봤는데 기본적으로는 대한독립 만세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대한독립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만행, 침략전쟁, 그 군국주의자 그것들을 규탄하면서 대한독립 만세, 임시정부, 3.1운동,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이제 안중근 의사라고 하면 안중근 장군이라고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사라고 하면 민간이 저지른 의거가 되고 장군이라고 하면
조선 독립군으로서 정식으로 적장의 목을 벤 승전을 한 거죠. 작은 전투지만. 그러네요. 그럼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테러리스트라고 할 수 없는 아예 처음부터 민간인이니까 테러리스트를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장군을 불러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저도 이번 광복절부터는 확실히 장군을 불러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중량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없대요. 정말로. 그냥 바로 북한 공격하고 상당한 시간을 대한민국의 허위 선동 세력, 가짜 뉴스 세력 누구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야당, 그다음에 진보 진영, 그다음에 우리 유튜브들 서울의 소리, 새날 이런 데는 머릿속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요 놈들이 그리고 완전히 무슨 기득권화 돼갖고 산업화 됐다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다가 그러다 갑자기 뭐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식으로 정신이 나갔습니다. 완전히 미쳐버린 정권이고요. 그러니까 김영석을 안 쳤을 때부터 이번 광복절을 아예 일본 부활절로 하려고 작정을 했다.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네. 독립기념관장 김영석이 네. 가짜 서류로 네. 정부 지원금 5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더만. 아, 5만 원. 5만 원이요? 아, 죄송해요. 5억이요. 죄송해요. 나도 5만 원 갖고 설마.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네, 네. 5만 엔. 5만 엔. 이것도 네. 아, 5억. 참 여기들은 나쁜 일하는 데는 정말 체계적이에요. 나쁜 일할 때. 예. 예. 그 어제 안 그래도 광복절 기념식 따로 했잖아요. 광복회도 따로 하고 어제 오후 2시에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민족문용소 등이 주도해서 여기 하고 왔습니다. 친일관장 임명철회 방금 말씀하신 김영석 있잖아요. 그 제보 그 더 팩트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 예. 민생경제연구소 손을 많이 거치게 되죠. 예. 그래서 어제 제가 매불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는 매불쇼에서 잠깐만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이제 더 팩트에서 특종 보도가 나오게 됐으니까 정말 나쁜 게요. 이자는 뉴라이트를 넘어서 일제 라이트입니다. 일제 울트라 라이트잖아요. 거의 일본 제국주의 궁극 구구주자예요. 생각이. 그런 자가 그걸로도 날아가야 되지만 독립기념관이 예산이 한 300억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국민열세를 빼돌려가지고 사기로 대법의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아이고. 500만 원. 그건 지금 즉시 잘라야 될 사안. 근데 용산 집무실에 이야기를 했대요 본인이. 근데 아무 문제 없다 그랬대요. 그 정도는 죄도 아니지 뭐. 그렇죠. 이런 그 인사 잘못해가지고 네. 태국 총리인가가 이번에 쫓겨났거든요. 네. 인사 잘못해서. 네. 대한민국 도대체 뭐예요 이게? 부패한 장관을 안 쳤다고 총리가 쫓겨났던. 우리 새날 채널 보니까 아 부럽다라고 보내셨던데요. 그러니까. 부럽지.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일본 자민당에서도 친일 정부 덕분에 뭐 사도광산이나 이런 문제가 너무 잘 해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얼마나 굴욕적인 얘기입니까? 일본 자민당에서 이런 평가를 들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사실상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뭐 심리적 쥐팔 상태 이랬잖아요. 전 심리적 속국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식민지가 된 거죠. 어제 일본 언론에서는 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언급을 안 했다라고 또 대환영을. 일본도 깜짝 놀랐다고요. 네. 이렇게 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미국의 워터대로 한국과 일본이 친하게 지내서 중국 북한과 싸우는 것까지 이해합니다. 네. 그렇다면 외교력은 어떻게 발휘가 돼야 되냐면 한국이 일본보다 우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한국이 아니고 네. 한국, 그러니까 미국, 한국, 일본 이렇게 되는 과정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에 과거사를 묻지 않는다는 게 일본이 이번 광복절 되기 전까지 한 1년 동안 과거사를 아주 막 반성하고 사죄하고 이렇다면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도 사도광산이네 뭐네 뭐 온갖 것들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북한을 때리고 자빠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인생이 웬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보수 정권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을 지켜냈던 지금 보수 소위 말하면 이직들이 보기에도 낯설은 광경인 거예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아니다. 편지를 세 번이나 보냅니다. 그런데 네. 그걸 쌩까합니다.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화를 내니까 그때서야 대통령실 사람 보내가지고 달랩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내년이 90인가 그러시거든요. 네. 이 어르신 입장에서는 인간 말종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렇죠. 아들 친구인데. 네. 밀정이랑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정도면요. 피로 쓴 역사 혀로 못 덮는다 저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붕괴를 한 거거든요. 네. 이 말에 동조하는 보수 어르신들이 전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 이종찬 광복 회장은 윤석열 지지선언 공개적으로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예 대선 때. 그러니까 뭐 보수의 뭐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하고 윤석열 가깝잖아요. 사적으로 아버님이랑도. 근데 저렇게 돌아섰다는 거는 이거 이제 진짜 얘는 싹수가 노랗다. 이놈은 안 되겠다 더는. 이런 감정이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오죽하면 저러겠습니까 저 어르신이. 이종찬 아들과 네. 윤석열의 친구. 친구요. 네. 이종찬 아들의 며느리가 질병청장입니다. 아.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원래 이제 독립운동가 집안이잖아요. 이종걸 전원하고도 친척 관계이고 DJ 때부터 사실 원래 그전에는 민정당이라는 보수정당 결의했다 DJ 때부터 민주당 쪽으로 왔다가 또 막판에는 윤석열 어쨌든 그 부자가 집안이 윤석열 적극 지지해서 큰 많은 국민들이 실망시켰는데 그가 뭐 저희가 계속 지적할 수 있다 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종찬 전 국정원장까지 한 사람인데 보니까 이건 용산 총독 사실 이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용산 총독부고 거기에 밀정이 가득하다. 그런데 윤석열 보고 용산 총독이냐라고는 말하진 않고 그 주변에 밀정이 가득하다로만 이야기. 아직까지도 윤석열은 직접 타격을 못하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예. 전화하는 시간. 우리 용산 총독 부장님이시죠? 용산 총독한테 전화하시고요. 네, 제가 언니한테 전화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한번 하고 받으면 이거 언니 좀 받자. 아, 좀 문자 먼저 보내. 생방송 중인데 전화 받으실 생각 없냐? 지금 저 주무실 시간인가? 자, 어, 신호 간다. 신호 가는 소리는 전화 내지 마세요. 내지 마세요. 어. 자,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이 용산 총독하고 그 부인한테 각각 전화하고 있습니다. 신호는 가. 우리 받을 때까지 음악 소리가 나요. 잠깐 용산 총독과 그의 남편이 아닐까요? 음악 소리, 음악 소리. 네. 에이, 또 클래식 좋아하시네. 오, 클래식. 네. 클래식 좋아하셔. 오. 역시 수준 있으세요, 우리 언니는. 아 여보세요. 시청자 깜짝 놀래. 아 여보세요. 영부남도 통화 연결이면 이거네요. 영부남도. 영부남 똑같아. 영부남이라니까 아니 음악이 좀 달라요. 아 우리 언니께 확실히 클래식인 정통 클래식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아니, 전화가 왜 살아있죠? 어 진짜? 문자 왔는데 나중에 전화드려도 될까요? 진짜? 와. 아니 국민의 목소리 항의하려고 그러는 건데 모르는 전화가 오니까. 그러면 아마 임세은 소장 번호가 여러 번 오니까. 한번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명수 기자처럼 소통해가지고 자기 편을 끌어들이려고. 명품백 사진 하나 보내. 여기네 여기. 나중에 우리 저기 용산 총독 여성 총독께서 나중에 전화 드려도 될 거 답해. 네 언니. 꼭 전화 주세요. 아니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은 정말 문제인 게 아직까지 핸드폰 살아 있어. 보안이 문제라고 그렇게 지적을 받고 미국한테 도청까지 당하고 사적으로 왜 공적인 일을 연락했냐라고 그렇게 지적을 받아놓고 심지어 공수처로부터 그래서 그 통화 기록 영장까지 결국 받아들여 갖고 확보를 했잖아요, 공처. 근데도 개인폰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 근데 그건나 보네. 아이폰 쓰시나 보네. 왜? 언니가 왜? 이게 아이메시지로 왔어요. 아, 아이폰. 와. 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보안 사항일 수 있어. 아, 아이폰인 게. 용산 총독께서 아이폰 쓴다는 게. 네. 네. 아, 그래도 대단하다 임센 소장님은 지금 김건희 씨랑 문자를 통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은 실제로 문자가 온 거예요. 아. 이번에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이번에 통신 사찰 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제일 황당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뭐 초등학생 아들 뭐 친구 초중고 동창 다 나오잖아요. 황당한 사람들 수만 명. 제일 황당한 사람이 누구냐. 봉지익 기자님하고 이진동 기자한테 전화 잘못 건 사람들. 전화를 잘못하고 문자 잘못하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해놓고 진짜 받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끊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진동하고 봉지원 통화를 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통신사찰 당했다니까요. 제일 황당한 사람 나지. 왜냐하면 나는 뭐죠? 봉지욱 이진동 이 두 분하고 통화를 안 했거든요. 네. 누구랑 그러면 통화를 했을까. 우리 대표님.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쪽 라인이 하나 있고 네. 이쪽 라인이 하나 있어서 같이 턴 거라고. 같이 턴 거. 사실 더 많은 분이 공개된 분만 이 정도고 더 많은 사람들이 네. 털렸던 얘기가 있죠. 자, 어쨌건 지금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이 섹션은 결론을 내려보면 지금 이걸로 나타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체병 수사외압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보수의 약한 고리가 저는 끊겼다라고 봐요. 이게 여러분 지금 아마 다음 주 정도의 초반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면 확연한 하락세가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여론조사 꽃에서는 10%대 나올 가능성도 있는. 아,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시키면 어떡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고자 하는 그 보수도 차마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 이종찬 회장이야말로 그런 분 아닙니까. 예. 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제로 갈게요. 다음 주제는 이번 그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수타 김영철 검사는 탄핵을 당한 이유가 네. 장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두 번째고요. 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덮어준 검사입니다. 근데 그래 여러분들이 뭐 피의자 또는 피고인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탄핵시키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네. 항상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는 본질을 덮어. 김영철이 왜 탄핵 되려고 하는지에 대한 사실은 잘 모르시는 거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아까 제가 그 영상을 풀로 틀어드린 이유는 언론이 안 쓴다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네. 사실 어제 그 이 과정에서 전현희 의원님이 이제 그 용산을 이야기하면서 뭐 살인자 얘기 요거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사실상 이 본질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그 장시호와 김스타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래서 지금 아까 뭐 우리 사전에 좀 틀어주긴 했지만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근데 앞에 나왔던 그 영상에 정다은 씨란 분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남자처럼 보이지만 여자분이에요. 네. 여성입니다. 여성분입니다. 네. 장시호 씨와 간방 같이 있었던 네. 네. 동기. 네. 그러니까 남성 느낌이 나지만 여성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헷갈리실 수 있어. 왜 감옥에서 남자 여자가 같이 있어? 그렇죠. 네. 여성입니다. 예. 제가 서울구치소 갔다 왔는데 절대 남녀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 분리됐는데 김영철은 특검 4팀에 윤석열 한동훈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시호 태블릿 PC2가 있는데 그걸 이제 조작했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된 자입니다. 물론 이제 그건 지금 제가 세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최순실 태블릿 PC 말고요. 장시호가 임의로 제출한 태블릿 PC는 법원 판사님도 다 거짓말이다. 장시호의 진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태블릿 PC 논란이 생기니까 윤석열 한동훈 입장에서는 김영철이나 장시호를 내세워서 또 다른 태블릿 PC가 있다. 최순실에 이렇게 조작을 하고 일종의 그 논란을 잠재우려고 하면서 굉장히 모의증이라든지 또는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아니나 다를까 김영철하고 너무 특수한 관계이잖아요. 근데 사실 김영철과 장시호의 관계보다 더한 관계도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새날 채널에 나왔던데 윤석열하고 김건희. 그게 아니 그 사건 말고 또 있죠.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돼. 이미 사건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피의자 동거하다가 결혼하신 분도 있어요. 죄는 아니죠. 사랑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사랑이 죄는 아니죠. 임생선 그 죄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피의자랑 부적절한 관계 맺으면 공무상 기밀이 누설이 되잖아요. 수사 기밀 누설이나 그다음에 최소한의 품위 유지 위반 같은 문제로 이해충돌 같은 문제로 그래서 윤석열이 징계를 당한 사유가 그거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당시에 정직 1개월 당했는데 자 그러니까 잘 봐봐요. 장시호를 다시 한번 엮어봅시다. 네. 나온 것들 중에 직접 문자 가까이기도 하고 문자 있죠. 에어비앤비 잡아준 것도 있고. 까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는 지금 그 장시호의 절친이었던 분이 네.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대박 손해를 본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뭐 그 물어내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털어져서 정광훈 측에 가서 주고받은 문자를 까는 걸로 이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직접 그 김영철한테 장시호가 보낸 문자가 까였고 다른 걸로 통화를 다른 전화로 통화를 하고 나중에 쇼를 합니다. 네. 김 검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그렇죠. 인증까지 남기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나오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죠.
술을 먹고 헐레벌떡 아까 그 숙박업소로 에어비앤비로 헐레벌떡 뛰어갔다는 네. 뭐냐면 이거는 이런 사건은 제가 보기엔 밖으로 안 드러나서 그치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해요. 안진걸 소장 기억할 거예요. 전재몽 검사. 네. 전재몽 검사가 피의자를 네. 피의자를 있잖아요. 나 그 사건 전모를 듣고 나 깜짝 놀랐어. 경찰이 잡고 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네. 그 피의자인 여성이 좀 예쁜가 봐요. 그러니까 검사로 검찰로 빨리 올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밖에 남편이 와 있어요. 검사실 밖에. 네. 남편이 와 있는데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합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검사가 있었어. 실제 있었죠. 와. 근데 문제는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인 거지. 피의자하고 예. 지금 하다가 눈이 맞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출정이 한 50회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이번 검찰에서 7개월 만에 7개월 그 동안 아들 생일 파티 해줬다고 하는 날짜를 출정이 없다 그러는데 증거를 내놓진 않았어요. 입장만 밝혔다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미친 검사들이 대한민국에 네. 이게 드러난 게 한두 건이면 안 드러난 건 몇백 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뭐 실제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화영 지사 선거 때도 김성태 회장을 뭐 불러서 예를 들어 검사실 근처에서 뭐 연어회, 소주에 뭐 이런 거 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장 기록 내놔라 하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 내놓으면 간단한 거잖아요. 아니란 거 증빙도 할 수 있고. 근데 왜 나는 대한민국 검사 공무원이 어떻게 이런 식의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아직은 이해가 아직도 안 됩니다. 뭐 그 거짓말 같아요. 그런지 많이 했으니까 따라 산 건데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서 이런 유착 관계가 형성됐겠느냐? 특검 4팀에서 형성됐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지.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건 왜냐하면 당시에 태블릿 PC2를 내가 이거 최순실 거라고 본인이 갖다 바친 거 아니에요. 장시호가. 법원은 그게 다 거짓말로 판결했습니다. 최근에. 그럼 특검 4팀 입장에서 얼마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장시호 복동이설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하겐다즈를 계속 먹인 겁니다. 장시호가 인스타그램에 실제로 한동훈 하겐다즈 이렇게 올렸습니다. 주긴 했지만 한동훈이가 준 거예요. 네, 그 아이스크림을 한동훈이 하겐다즈 좋아한대요. 또 동아일보 보도에도 나온 겁니다. 완전 특검의 복동이고 틈만 나면 하겐다즈를 먹였다. 그러면서 특검의 어떤 일부 조작수에 국정농단은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는데 필요 이상으로 과잉 수사나 일부 조작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협조해 준 게 장시호니까 그때부터 김영철과는 상당한 특수관계. 대신에 장시호는 국정농단 주범인데 상당히 낮은 형량으로 거래를 그때부터 하는 거죠. 형량 거래를 시작해서 특수관계 되고 그다음에 뭐 이재용 수사에 또 협조를 해 주고 장시호가 그럼 더 특수관계가 되고 그러더니 이제는 검사와 피고인이 가선 안 될 선까지 간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지 상황은. 그래서 이걸 전체 맥락으로 다 이해를 해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윤석열 후보자인 김영철은 주가 조작을 무마한 김건희 주가 조작을 무마했죠. 코바나 콘텐츠 후원금 사건도 무혐의 처리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끼고 윤석열 후보자인 김영철 끼고 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김영철도 콧대 아주 자신만만하게 지금 계속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어비앤비를 단 둘이 간 거잖아요. 가서 뭘 했을까요? 하겐다즈 대화했나? 하겐다즈 아이스크림만 먹고 그 나왔을까요? 깊은 성찰과 반성과 뭐 이런 걸. 아니 나라가 이게 뭐예요? 아, 나 진짜 믿기지가 않아. 영화도 이런 얘기 없지 않아요? 영화. 아, 영화로 만들면은 거의 쌍욕 듣지. 삼류 영화, 삼류 영화. 막장 드라마라고. 네, 네. 거의 김치로 싸대기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 아이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피의자가 여성이고 뭔가 어떤 그 성적인 욕심이 생기면 그런 관계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잖아요. 아, 무섭다 무서워. 아니 그래가지고 봐주기 하고 그 저 김영철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왔다며. 제가 더 크니까. 더 크니까. 그렇죠. 아니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가 이거 심각한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검찰 해체 필요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저 같이 탄핵당한 그 강백신 네. 탄핵하려고 하는 그 네,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네. 탄핵 소추된 네. 강백신이 저 영장 우리 저 통신 기록 네. 털어본 거 아니에요 걔가. 아니 대한민국 세상 어떻게 되려고 이래요? 그렇죠. 그 통신 사찰을 또 주도하고 과유수한 게 강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옛날부터 윤석열 한동훈 옆에서 지금까지 계속 나쁜 짓을 주도한 김영철이 또 수사한 게 이른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돈봉투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당대표 선거에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식대나 교통비를 준 건데 국회의원 일부가 그게 마치 국회의원을 매수한 사건으로 이자들이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그 선봉에 있었던 놈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별건 수사에서 송영길 대표를 100번 넘게 앞세간 자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김영철이 타켓이다. 진짜 국민들이 보기에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특검 사팀에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일을 일목요연하게 잘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일각에서는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아니 그 피리미 검사들한테 너무 매달리는 거 아니냐 모양새가 안 좋다는 분도 있더라고. 그런데 제가 아니다 이놈들 강백신이나 뭐 그 김영철을 보면 진짜 나쁜 놈들이다. 그런데 그게 많이 안 알려졌어요. 우리 지금 세간에서라도 제가 좀 더 강조해 봅니다. 웬만한 특검 때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한동훈이 저지른 웬만한 모든 범죄 강백신이나 어미준이나 김영철이 다 연루되어 있거나 주도하고 있다. 저는 검찰이 어쨌든 우리가 뭐 검찰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뭐 사법고시라는 시험을 보고 뭐 검찰이 된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재부 공무원에 예를 들어 기재부 뭐 통계청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재부 산하에. 그러면 통계청에 있는 예를 들어 5급의 직원이 뭐 4급일 수도 있죠. 그 직원이 본인의 사적인 욕망과 사적인 욕심, 사적인 어떤 걸로 어떤 민간인과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그게 공무에 이용된다? 그럼 이거 단학 당장 날아갈 사안이에요. 그런데 검찰은 그 모든 게 용서가 된다는 게 같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하지만 같은 공무원인데 어떻게 그렇죠. 이게 같은 공무원이 다른 잣대가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이게 매우 신기한 지점이 있고요. 또 보니까 녹취에서 장시호 씨가 뭐 김스타가 태국 가서 1년 동안 있으라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정말 그 법원에서 나왔던 그 영장 청구하려 법원 송장을 보는데 보니까 실제로 정말 태국에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장시호가. 완전하게. 예. 그러니까 실제로 가 있었던 게 맞는 거죠. 거기가 촌부리라는 지역이더라고요. 촌부리. 그 파타야 쪽에 있는 그 좀 조용하고 뭐 한적하고 막 그런 데인가 봐요. 그런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시호가 했던 그 녹취가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좀 분명하다. 좀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예. 야. 대단합니다. 댓글창에 김수타는 뭐예요? 그러니까. 김스타 헐레벌터. 헐레벌터 김스타 선생. 아니 어디서 헐레벌떡 검사 얘기더라고요. 아, 굉장히 좀 오늘 약간 좀 저희 오늘 새날 건강한 방송인데 건전한 방송인데 좀 야식구리 하네요. 아, 우리 건강하지 않아. 우리 음란해. 음란 마귀들입니다. 네. 오, 오랜만에 음란 마귀들이. 아, 그러니까 이런 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진보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진보란 말은 좋은 의미에서. 이런 걸 보고 뭐 검사들 그럴 수 있지. 그럼 진보 아니세요. 이런 얘기를 듣고 분노를 하셔야 돼. 어떻게 공무원이 그럴 수 있냐. 그렇죠. 아. 국가 세금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체념하듯이 그들이 한 악행들이 인정해버리시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검사들이 그렇지 뭐 잘못된 거라는 거지. 아. 앞으로 이제 여러분 정말 우리 큰맘 먹고요. 민주당도 조국혁 신당도 법안을 다 내지 않았습니까?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검수안박이란 말 이제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해체. 검찰 해체.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소청으로 가고 그냥 기소관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할리우드 영화도 보면 검사들이 그런 것만 나오잖아요. FBI나 지방 경찰들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인권침해 없는지 감시하고 또 수사가 미진하면 영장을 발부를 안 해주고 뭐 이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수사할 필요도 없고 일본의 옆에서 수사 견제한 다음에 이 사람 문제 심하다고 인정되면 기소하고 예. 아직 기소 안 될 것 같, 기소는 가하다면 기소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역할을 하면 그것도 귀중한 역할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검사라는 이름도 없애야 돼요 여러분. 기소관으로 이제 이름 바꾸면 되고요. 우리 헌법에도 실제로 검사란 말은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아, 이게 기소 주임 이런 걸 해. 국장에 국장. 기소국장. 기소국장. 때문에 기소주사. 아, 기소주사. 아, 그러니까 저는 이 국가 내에 있는 이런 기관의 형평성도 분명 필요하다 생각하는 게 우리가 어쨌든 고시라고 하면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이렇게 보잖아요. 삼고시라고 부르는데 뭐 지금은 사법고시는 없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변호사 시험이랑 보고. 근데 애초에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다 어려운 시험인데 예를 들어서 외무고시 하면 외교관이 되면 5급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행정고시 보면은 거기 있는 행정한 분들도 5급 시작하는데 희한하게 검찰과 사법부만 4급으로 시작합니다. 네. 급수부터 차이가 딱 나죠. 그리고 그 명칭도 좀 바꿔야 돼요.
지금 검찰총장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거는 통계청장이지 통계총장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총장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왜 여기만 총장 붙이고 급수도 하나 더 높게 나옵니까? 없애야죠. 네. 이런 형평성부터 유지하는 게 전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이런 거를 비하인드로 보면 얼마나 썩어 있을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는 게 이 정도인데. 이런 느낌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이성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공부만 하던 애들이잖아. 보통 보면. 네. 얘네들한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니까 왜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젊었을 때 유독 여자들한테 껄떡대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비유자인 경우는 그런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피의자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 수의를 입고 오면 안 되니까 사복을 갖고 오게 해서 검사실에서 사복 갈아입기 하고 아들을 만나게 해주면서 생일 파티도 생일 파티. 해주고 모든 편의를 다 봐준 거 아닙니까? 이문정 검사가 뭐라고 예. 그랬냐면 맥심 커피 하나에도 영혼을 판다고 그런 표현이 나와. 아... 그러니까 출정을 나와가지고 검사실에서 맥심 커피 하나만 타줘도 죄수들은 영혼을 파는데 거기 보면 단계가 있어. 초밥 뭐 이런 거는 다 내준다는 거야. 아. 이렇게 잘해주면은 그 비슷하게 한 사건이 이화영 부지사 사건. 그렇죠. 그렇죠. 김성태하고 유동규. 수법이 그런 예. 거고 이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이문정 검사가 하는 말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네. 같은 검사로서. 아. 그러니까 이렇게 수갑을 차고 검사실에 이렇게 불려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검사가 무심한 척 하면서 저 사람 수갑 풀어줘. 이 한마디만 해줘도요. 그 검사한테 그냥 피고인은 그냥 마음이 싹 가버립니다. 아, 내 수갑을 풀어주는구나. 조사받을 때. 편해받으라고. 그러면서 그게 작전이에요. 그럼 사귄다드 같은 것도 주잖아요. 그러면 갇혀 있었고 거기다가 약간의 형량까지 좀 질질하잖아요. 그러면 없는 진술도 다 해줘버립니다. 근데 거기다 그것만 합니까? 네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는데 신정아 씨가 오줌을 쌀 정도로 압박을 했잖아요. 그게 윤석열 윤대진이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르고 그러다가 달래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또 그다음에 수갑 한번 벌어진다고 당근 주고. 아겐다스 주고. 네, 이러면 그냥 정신없다가 그냥 완전히 의탁하게 되는 신세가 돼버리고 다 불어버려요. 이건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 다 그렇게 된다고. 원래 수사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피의자가 오잖아요. 네. 그럼 경찰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잘해줘요. 마음을 동화시키는 거지. 네. 벌벌 떨고 있는 사람한테 아, 괜찮아 이거 별거 아니라고 네. 막 이렇게 하다가 더 기분 나쁜 거는 기분 나쁘게 잘못된 거는 별건이죠 별건. 네. 네. 사람 그렇죠. 죽이는 거 있잖아요. 네. 아마 그저 안진걸 씨 그 보니까 엊그저께 그 어떤 여성 만나셨더라고. 그럼 끝나는 거야. 겁이 확 나는 거죠. 에어비앤비에서 나왔다고 뭐 이런 말로. 에어비앤비를 몰라요. 나는 계속 그거 에어 조단만 생각났어요. 저는 에어 조단. 뭔가 있는데 네. 지금 저 저렇게 지금 당황하는데요. 지금 헐레벌떡하는 거 보니까. 헐레벌떡. 오늘 보니까 헐레벌떡보다 더 재밌는 말이 헐레껄떡. 헐레껄떡. 김영철은 헐레벌떡뿐만 아니라 헐레껄떡 검사였던가. 댓글창에. 그래서 떡검이라고 하는구나. 그 떡검은 떡값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고. 옛날에 삼성이 준 떡값. 이거는 새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종류의 떡인 거죠. 예. 똥검도 있었고. 똥검. 예. 아, 얘네들이 최근에도 문재인 정부 때 왜 저 그 접대 받았다가 룸사롱에서 네. 예. 99만 원을 99만 원 세트 만들었는데 요거를 이제 감찰인가 뭔가 한다고 하니까 일제히 검사 세놈이 핸드폰을 잃어버리잖아요. 네. 다 갖다 버렸죠. 근데 핸드폰 잃어버린 이유가 네. 부부싸움에서 네. 열받아가지고 차 타고 오다가 한강에 버렸다 이런 식인 거예요. 진짜 신박하다. 신박해. 아마 그 네. 김봉현한테 접대받은 거잖아요. 그거 외에도 다른 범죄 증거도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 다 윤석열 한동훈과 친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검사의 탈을 쓴 범죄자들이 일망타진해야 된다. 맞습니다. 심하다 진짜. 그래서 그거 한번 들으면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그래서 그 유동규가 진술 잡한 게 아닙니까 정치검찰에.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우리 검사 모임하고 우리 임세은 소장님이랑 제가 기자회견 해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방금 올 때 경기남부경찰청에 배정됐다고 고발인 조사 와라 그러더라 그래서 오동현 변호사 가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조인트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새날 팀이 유동현한테 고소를 당했는데 엄청 많아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나는 내 틀린 말은 하나도 없거든.
아니 정치검찰에 진술 자판기가 아니 저도 같이 고발하라 그러죠 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같이 고발하세요. 정치검찰에 진술 자판기님. 내 기억에 유동규는 새날 팟캐스트 할 때 많이 들었던 애 같고요. 아. 그런데 나중에 유튜브에서 지금 자기 관련한 것들 전부 영상 모아다가 네. 지금 고소를 했는데 네. 양을 보니까 보통 이제 어떤 경우는 사건에 따라서 1시간짜리 조사받을 때 뭐 긴 거는 3시간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번에 온 거는 7시간짜리야. 어이구야. 그날 방송을 정취해야 돼. 아. 조인트. 네. 어. 같이 같이. 아, 그 소장님이 유동규 고발 기자견 사회 봤거든요. 임생 소장님이. 네. 그때 봤지. 그 한 일주일 됐지. 이거. 네. 그러니까 지난 주 화요일이니까 일주일 넘었죠. 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기까지 아이고. 하시고. 자. 자 우리가 민생 경제연구소 분들이니까 경제 이야기 오늘은 물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요거 이제 그 책임을 정부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갑자기 만들어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히트플레이션. 날씨가 더워서 물가가 오르는 거야. 추우면 추운 대로 오르고 시원하면 시원한 대로 오르고 뭐 근데 핑계 좋네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지금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됩니다. 네. 장사가 안 돼. 그 상황에서 물가는 계속 올라. 근데 거기에는 이제 채소값 오르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비축 물량 푸는 작업도 잘해야 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부가 그걸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 맡기면은 저번에 봄에 사과가 부족할 때 사과 안 풀어버려. 사과값이 엄청 올라가면 이런 것들을 정부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비닐하우스에서 에어컨 틀고 키워야 되는 채소들을 관련해서 뭐 보조금 이런 거 안 주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악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뭐 지금 보니까 냉면, 삼계탕, 여름철 물거리가 엄청 올랐는데 삼계탕 한 그릇에 평균 가격이 17,000원 정도 한대요. 2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네, 하고. 네, 네, 네. 근데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저 상황이 저렇게 되면 자영업은 더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니 제가 지난주 금요일 오후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잠깐 이제 가족들이랑 어제 잠깐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강원도가 사실 지금 완전히 피크철이잖아요. 여름에. 그럼 보통 숙소 잡기 굉장히 힘들고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공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뭐 되게 좋은 숙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가는 그냥 일반 펜션 같은 건데 반 이상이 공실이었고 식당 가도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이 휴가조차 못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도 계절 장사잖아요. 한철 장사다 보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바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또 일반 서민들도 사 먹기도 또 어려우니까 그냥 마트에서 사다가 펜션에서 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수가 잘 안 도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까 냉면감 이야기하셨는데 냉면이 이제 17,000원 정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명이서 가면은 17,000원에 만두 하나 시키잖아요. 8만 원에 나옵니다. 점심에 17,000원 어디서? 네. 뭐 을지면 유명한데. 맛있나 보지? 근데 을밀대 뭐 이런데. 근데 예전에 이제 13,000원 막 이렇게까지도 비쌌는데 지금 이제 17,000원까지 간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도저히 먹을 우리 그냥 서민들이 냉면 한 끼 사 먹는 것도 이제 어려운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윤석열 정부가 이런 거 오르는 걸 보고 25만 원 민생 지원금을 주면 네. 물가가 오른다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저 엊그저께 나왔던 이현주 의원이 또 경제 전문가잖아요. 네. 이건 공급 측면이기 때문에 25만 원 지원금 나눠준다고 오르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책은 하나도 없는 정권에서 25만 원 반대하면서 지금 이 물가는 또 못 잡고 있는데 걸 때리게도 우리가 주가가 막 다른 나라들 떨어지지 않을 때 한국만 떨어지고. 맞아요. 지금 미국이 물가 잡았다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미국 2%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사실 물가라는 게 그 채소, 과일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물가 같은 거 다 합쳐가지고 네. 물가가 별로 많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네. 사실이 아닌 상태로 지금 이상하네. 체감 물가는 그게 아닌데 왜 한국 정부가 물가를 잡았다고 하지? 그리고 식당에서는 계속 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장사가 더 안 되고 이거 이제 아마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여기서 손을 더 이상 안 쓰면은 한국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요. 일본이 20년 동안 저성장해서 한국한테 따라잡힌 거 아닙니까? 한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어마어마할 때 대한민국이 성장률 1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주가도 올랐고요. 대체를 그 잘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일단 물가는 거의 뭐 한 3% 안팎이잖아요. 최근에. 평균. 근데 그건 평균이잖아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식료품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유가가 중요하고요. 우리 일상생활하다 보면. 근데 그것들이 수십 퍼센트가 뛴 거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다른 유럽 복지국가 3% 뛴 거하고 우리나라 3% 뛴 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 유럽은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가 거의 무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이게 제일 비싼 나라. 특히 고금리 고유가 때문에 저희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요금이 비싼데다가 거기에다가 고유가하고 식료품비가 엄청 비쌌기 때문에 사실 체감하는 것은 몇십 퍼센트가 뛴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삼계탕 그 유명한 토속촌 2만 원이 넘어요. 고려 삼계탕도 2만 원이 넘고. 그러니까 삼계탕 못 사 먹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것까지 가격을 해서 네.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평균 17,000원이라고는 하지만 더 비싼데 2만 원대까지 가서 냉면도 평균 뭐 13,000원, 15,000원이나 하지만 더 오른 데는 더 올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 이현주원이랑 우리 푸나 선생님 말 잘해 주셨는데 만약에 수요가 과열돼 가지고 막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 지원금 같은 거 주면 약간 악영향 끼치죠. 물가도 오르는데 지금 최근에 물가 나는 공급에서 시작된 네. 거잖아요. 공급 쪽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우리는 지금 경기가 과열되어 가지고 물가 오른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 지속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말 지역화폐로 몇 달 안에 딱 동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면 쓰는 재난지원금 코로나 때 두 번 줬잖아요. 이번에 물가협약금 이런 게 특효약이죠. 이것은 인플레를 자극할 수가 없습니다. 동네 식당하고 우리가 자영업자에서 쓰는데 이러면 식당에서 손님 많이 온다고 갑자기 김치찌개를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올리겠습니까? 그런 짓 못하죠. 사장님들 안 하시죠. 그 근처에 저 식당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점심시간 때 보면 손님이 빈자리가 많아요. 점심시간 때도.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도시락 편의점. 네. 편의점 가고 편의점 가보면 네. 간편식이 없어요. 아. 제일 먼저 다 떨어져가지고. 네. 근데 결국은 이런 거더라고. 조금 더 나가보면 아까 최저임금 이야기 좀 해보면 어떻게 이제 최저임금이 만 원이 넘었어. 근데 이거 이제 증가율로 보면은 네. 거의 안 올랐다고 네. 가장 작게. 과언이 아닌데 네. 물가 상승이 이걸 훌쩍 넘어가 버리니까 작년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이 만 원이 안 되는 꼴이죠. 사실은. 근데 지금 언론들이요 경제지 중심으로 무슨 짓 하냐면은 심리적 저지선 만 원 넘어가지고 자영업자가 힘들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내가 부릴 수 있는 종업원이나 알바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이 최저임금이 올라서 장사가 안 된다라고 이 최저임금을 인상을 주장하거나 뭐 민생 지원금을 나눠주자고 주장하는 야당을 때리는 거예요. 네. 사실 지금 주위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내가 자주 가는 식당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한테 25만 원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씩 물어보고서요.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도 이거 좀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해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내수도 안 돌지만 네. 물가 때문에 밥 한 끼 먹기에 최저임금이 만 원, 딱 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냉면 한 그릇을 17,000원에 먹어버리면 싸 먹어요. 한 시간이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그 13, 그러니까 원래는 13조였습니다. 25만 원씩 지급을 그렇죠. 하면 13조로 추계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국민의힘이 20조라고 뻥튀기를 빡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거 나눠주면 돈 풀려서 물가가 상승돼서 안 된다. 지금 안 그래도 물가 높은데 이야기하는데 아니 대한민국 경제 상황 대한민국 경제 사이즈라는 게 있는데 13조 갖고 물가 오를 거면 그건 경제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창출할 수 있는 유효 수요라는 게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경제 규모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13조 그 당신들 말처럼 20조라고 칠게요. 20조가 풀려도 물가가 오를 거면요. 재정 집행하면 안 돼요. 모든 재정을. 그런데 윤석열이 이번 총선 때 각각 지역 다니면서 무슨 민생 무슨 뭐라고 하고 다니면서 천종가 쓰지 않았습니까? 본인 입으로만? 네. 그리고 지금 재정 부족해서 무슨 뭐 한국은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는 한국 개인으로 따지면 그거를 백조가량으로 땡겼어요. 그럼 그거는 물가 안 오릅니까? 마통. 네. 아. 마통 땡겼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리고 저는 이 13조 정도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수요 창출로 되는 거기 때문에 물가 상승과 크게 연관관계가 없어요. 정답.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히 따져도 5천만 명한테 25만 원이기 때문에 12.5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저소득층들을 10만 원 더 주면 한 13조라고 이렇게 계산된 건데.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 이재명 대표님 얼마나 유연합니까? 그래 전 국민한테 그거 주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난리 피우면 그러면 하위소득 중심으로 예를 들면 하위소득 80%만 줄 수도 있고 기초연금 하위소득 70%만 주잖아요. 이렇게 유연하게 나오면 논의하자고야 됩니다. 근데 나라 망한다고 옛날 친환경 무상급 시간 나라 망한다 그랬죠. 주일 근무제하면 나라 망한다. 그때 똑같잖아요. 나라 절대 안 망해. 코로나 때 오히려 대한민국 잘 됐잖아요. 자영업자들이 고통이 좀 너무 커서 불만이 있긴 했지만 최저임금이 만 원 됐는데 1.5% 올랐는데 어떻게 막 이거 왜 거짓말인지 한마디 해드릴게요. 그러면 최저임금 올라갖고 자영업자들이 힘들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막 문을 닫고 난리 나야 되잖아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최근에 늘어났고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최저임금 오르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자영업자가 대폭 줄었어요. 아이고. 완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이 1.5% 올라서 자영업자 다 죽는다. 완전 거짓말. 이건 자영업자들도 속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대놓고 한다는 게 우리나라 수구 언론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말 정치 검찰하고 수구 언론만 때려잡으면 네, 그러니까. 정말 선진국 정말 자, 좋은 나라 됩니다. 다음 달이면은 추석입니다. 아. 요즘에 뭐 추석에 이제 뭐 차례상 준비 많이 안 하시기도 하지만 그게 꼭 안 하고 싶어서만 안 하겠어요? 돈 없어서 안 하는 맞아요. 측면도 있는 네네. 거고. 그러니까 돈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 써야 될 걸 5만 원만 쓰게 되면 그만큼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정권이 무대책이라는 거죠. 네. 야, 돈 나눠주면 물가 올라. 그걸로 끝. 그러니까 점점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몇 년 전에 나랑 비교해 보면 편의점에서 간편식 먹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네. 이게 무슨 이번에 나오셨죠. 여러분 그 뉴스 보셨죠. 뭐냐면 돈이 없어서 휴가를 못 간다는 보도. 예, 네. 직장인 50%가 다 그랬습니다. 아, 진짜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네. 자, 두 분은 나는 윤석열 대통령 연봉부터 좀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 이게 최저인 거 자꾸 얘기할 거면. 엄청. 아니 뭐 일을 또 안 하는데 맨날 휴가인데 뭐 돈 받아요. 그 이야기 하나 요거만 할게요. 이번에 그 상속세를 이놈들이 완전히 그냥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종부세랑. 근데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이 만약에 이제 지금 자식은 없지만 어쨌든 친척들한테 상속이 가잖아요. 남은 친척들한테. 그러면 상속세로만 4억을 아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에요. 종부세도 확 줄어들고요. 실제. 그렇죠. 그다음에 상속세도 4억을 아끼는데 거기서 하나 빠졌더라고요. 최기상 의원이. 최은순한테 물려받는 걸 감안 안 했더라고요. 아, 아쉽더라고요. 그러네. 그래서 제가 최기상 의원한테 연락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지 말고. 자, 윤석열 김건희 자식 때문에 상속 그 사억이 깎여도 사람들이 감이 좀 덜 온다. 오히려 윤석열 김건희가 내 종부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하고 이게 그다음에 최은순이 돌아가셨을 때 그 딸인 김건희나 자식들이 상속세를 얼마나 아끼 그게 최은순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지금 약 천억 원때문에 네. 부동산만 그러니까요 부동산만. 뭐 옛날 미니신도시급 부동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상속세를 몇십억 몇백억을 아끼는 거거든요. 요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가지고 이런 짓 못하게 빨리 네. 탄핵을 시키거나. 네. 그렇게 돈도 많은데 디올백 직접 사 드시기를 네. 제가 또 얘기해 드립니다. 자, 샤넬랑스도요. 네. 자, 그럼 민생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권 바꿔야 돼요. 네, 빨리 끌어내려야 자, 됩니다. 민생 웃음 연구소 아홉 번째 방송은 또 이렇게. 자, 우리 자 오늘은 네. 소득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건희 씨한테 문자가 네, 왔죠. 문자 왔어요. 역시 나를 특별하게 아니, 그러니까 생각하시는군요. 잠시 전화 다시 드려도 될까 이렇게 됐어 지금. 나중에 전화 드려도 될까요? 자 여기까지 문자를 하세요. 예. 제가 가면서 하겠습니다. 가면서 하세요. 멋있다. 언니 사랑합니다. 다음 주 못 나오면은 저 임세훈 소장 구속된 걸로.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